유현 씨 오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결혼하러. 결혼식에 와줘서 고마워.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가 뭔가요? 눈 왕 크게. 머릿속도 엄청 맞았어요 지금. 사다렸어 지금. 제가 어제 인스타로 팬들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뽑으실 수 있어요? 뽑아서. 잠시 끝나고 먹은 거? 네. 우리 저녁 가는 길에 감자탕 먹었어요. 감자탕 어디서 먹었어요? 가는 길에 이땡동. 이땡동. 아, 프레스. 감자탕. 이땡동 감자탕. 아, 막 맛있어. 하나 더 골라봤어. 아, 이거? 당연히 선수들의 노력이지. 게임은 우리가 뛰니까요. 당연히 지도도 있겠지만, 네. 지도 아무리 해도 애들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쵸. 잘했지요? 감사합니다. 숙대밭이야. 유리 선수한테 개인적인 질문으로, 율 언니는 왜 이현 선수 앞머리랑 콧구멍에 집착하나요? 라는데. 아, 사진 찍을 때? 네. 아무래도 괴롭히고 싶어. 아, 너무 귀엽고. 네. 아, 이번에는 처음 찍을 때는 정상으로 찍었잖아요. 네. 안심을 시켜놓고. 네. 그 다음번에 화 또 까버렸어요. 현 선수가 화 안 내세요? 화는 안 내고 요새는 좀 짜증 내더라고요. 아, 진짜요? 많이 머리가 컸어. 제가 어제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질문을 뽑아주세요. 차이 맞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차이 맞을게요. 왜 맞으시려고 하셨죠? 여기까지. 아, 네. 아, 사람 질문. 아, 이것도 어렵나?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요. 아, 아직 협의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아. 이게. 오늘의 TMI. 제 지비츠 킥스가 물어뜯어서 스누피 몸통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럼 버렸어요? 네, 버렸어요. 제가 이걸 차 끝내더라고요. 이분은 잘입니다. 하나? 네. 일단 하나 뽑아주세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대충 봤을 때 뭔 거 같네. 눈이야? 감독님과 단둘이 물고기 잡으러 가기, 소영 선배한테 등짝 맞아. 혼자 물고기 잡으러 가기. 하나만 고르면요? 그냥 맞을게요. 맞을게요. 왜 다 그게 낫다고 하시는 거죠? 무슨 일이 물고기 생기는... 가면은 네. 인내심 길러 갔는데 네. 감독님 가면은 서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엄청 많죠. GS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모. 누가 원탑인가요? 그거는 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안혜진 선수한테 개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 좋아하는 노래 많은데 그냥 전 발라드를 되게 좋아해요. 아, 옛날 노래 말이에요. 옛날 노래요? 네, 어떤 발라드. 포장마차라고. 아, 네. 한국 노래? 네, 운전할 때 듣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러츠 자가격리 영상 보셨나요? 네. Well, 혜준 is 조금 더라이, but Sohee is 개 더라이. 그 왜 그런 거죠? 러츠 봤을 때 자기가 네.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도. 네. 이제 바뀌었대요. 제가 개 또라이. 왜 바뀌었어요? 그 인터뷰 할 때 네. 저 얘기 먼저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소희 언니 얘기해서 제가 어쨌든 제가 개 또라이. 선생님도 어제 질문 받은 건데 뽑아주세요. 저희요? 운동했어요. 운동. 주에 그런 스케줄이. 잘 모르겠어. 아, 나? 네. 혜진이요. 왜요? 이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말을 듣더라고요. 케라. 여태까지 다 괜찮았는데 네. 여기 와서는 네. 영어 이름을 캐럿이라고 했거든요. 왜요? 브롱사 있었을 때 혜진 언니가 발이 당근같이 생겼다고 당근이라고 불렀는데 당근 같대요. 여기가. 당근이요? 지윤 씨한테 네. 개인 질문이 있었는데 네. 긴 머리 해볼 생각 없으시냐고. 아, 네, 아직 없습니다. 긴 머리 해본 적 있으세요? 원래 긴 머리 있어요. 아, 원래 긴 머리 있어요? 무슨 질문 뽑아주세요. 뭔데요? 제가 초등 배구 선수입니다. GS 칼텍스 선수들처럼 공을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이 때려보면 어깨는 나가겠죠. 스윙 연습 많이 하고 네. 계속 많이 때려보면
될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때렸어요? 저는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부터. 받은 상금으로 뭐 하실 거지? 그것도 비밀인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받으면 뭘 살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살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재미없는 게 나왔어요.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그 이유는 경기 좀 많이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얼굴이 기억이 남나요? 네. 한번 보면 거의 기억하는데 약간 스치듯이 보면 기억 안 나고. 다음에 치나요? 네. 오늘 음영 메이크업이. 머리는 하셨나요? 섹시? 머리는 섹시? 머리는 섹시? 프로필 가장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선수는? 혜민이? 혜민 선수. 혜민이 곰팡이 예쁘니까.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선수 or 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선수. 네, 사귀고 싶은 선수도. 왜요? 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선수는? 네. 혜민이? 왜요? 예뻐서? 예쁘고 착하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자신의 별명을 지어본다면? 귀염둥휘도 있고요. 네. 에휘스도 있고요. 네. 장충제니도 있고요. 빛이 나는 소희도 있어요. 그냥 깡또이라는 별명도 좋은 것 같아요. 아, 큐티 섹시도 있어요. 큐티 섹시. 다혜 선수 개인 질문 할게요. 다혜 선수는 크고 예쁜 눈으로 무엇을 볼 때 가장 행복한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해요, 음식? 곱창. 아, 어떤가요? 소곱창 아니면 볶음? 소. 아. 먹고 싶다. 그리고 그 하이큐 자기 정주행했는지. 만화책 봤죠, 만화책. 그럼 요즘 정주행하는 애니메이션이 뭔지 궁금하다. 저 만화 끊었어요. 끊었어요? 네. 왜 끊었어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이제 공통 질문 뽑아주세요. 이 청평에서 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라고 네. 맛있는 밥을 먹어서 좋아하는 색? 아니, 내가 그렇게 좀 검은색 흰색 좋아하는데. 검은색 흰색이 왜 제일 좋아요? 살짝 무난무난한 거 좋아해요. 마지막 하나만 해주세요. 과연 이 질문 좀 신기해서 넣었어요. 요 밑으로 네. 내려가다 보면은 네. 들어오기 전에 네. 주유소랑 편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GS 주유소랑 편의점. 보통 그쪽 가서 그냥 질문 뽑아주세요. 무섭다. 아, 요즘 TMI는 네. 저 혼자 제가 앞머리 잘라서 망했어요. 어? 잘 잘랐는데요? TMI. 요즘 소확행 있죠. 제 조카 언니가 맨날 제가 네. 사진이랑 동영상 보여달라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수학생은 아, 몇 살이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래가 네. 아빠요. 아, 진짜 애긴데요 그냥?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아, 뽑아주세요. 하나 더요? 네. 하나 더 뽑아야 돼요? 세 개씩 해야 돼요. 마이갓. 이 질문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냥 소영 선배한테 등짝 한번 맞고 말겠습니다. 왜요? 선배님과 단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에는 그 팬분들이 은지 네. 선수한테 낭만고양이 2편 찍을 계획이죠. 아, 기회가 된다면 찍어 볼 수 있겠죠. 끝까지 못 봤어요 그거. 진짜요? 아, 보다가 저, 껐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또 봤어요 나중에. 근데 사람들이 저볼 때마다 네. 어? 권민 선수 안 하고 어? 낭만고양이 이렇게 부르니까 네. 자, 이제 뽑아주세요. 네. GS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GS만 이라기보다는 그냥 최근 경기의 강점은 저희 화이팅이어서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저희 눈. 눈. 뭔가 좀 재밌는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멋있지만 본인이 가장 멋있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인가요? 그 이제 막 경기 끝나면 한 번씩 더 보잖아요. 그 경기 했던 거 그때. 야 포인 내고 화이팅 했을 때 그 화이팅 한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데? 장관이가 거짓말하네. 그래서 진짜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혜민 옆에 있을 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팬들이 질문하신 거 도와주세요.
팀의 최고민 혜민이. 혜민 선수. 내가 너 뽑았어. 감동이죠. 계속 달라졌죠? 아 이제 카메라에 이제. GS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 코브컵 때 보여드렸지만 미친 게 작전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혜민 선수한테 개인 질문했는데 네. 박혜민 선수의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박서준 같은 사람도 좋고요. 하트 시그널에 나온 김강렬가 재밌고 진지할 땐 진지하고. 혜민이 누나 햄채 몇일까요? 햄채 몇? 햄버거 최대 몇 개 먹냐고. 나이 먹으면 두 개는 먹지 않을까요? 두 개요? 아직 도전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보세요. 케미 누구랑 제일 좋다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 언니들이 다 잘 받아주고 애들이랑도 같이 막 잘 맞다 보니 그냥 다 케미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만 뽑으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프로필 사진 잘 찍는 나만의 꿀팁. 저 프로필 사진 잘 안 나와서 꿀팁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웃는 연습 좀 하고 들어가요. 심심하거든요. 맞아요. 휴가 어떻게 됐나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봤는데 이제 원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데 감독님이 주셨어요. 감독님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 개 먼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굳이 뽑자면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네. 토이스토리 어떤 캐릭터? 우디, 버즈. 우디. 여기보다 한층 맞고 있는 거죠?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센터기 때문에 디그요. 디그요? 네. 아니요. 다 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요? 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유리 선수랑 네. 지은 선수 중에 그래요.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선수입니다. 팬분이 원정 선수한테 네. 원정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랑 디저트 같은 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음식은 한식 이러는 건 진짜 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요. 디저트는요? 디저트? 저 젤리 진짜 젤리 좋아해요. 좋아해요? 질문 뽑아주세요. 저 니마다이네요. 입술이랑 바로 얼굴 일단 한 개 뽑아주세요. 절대 눈 건들지 않아요. 다섯 살 아내 진. 어려운 질문. 차라리 다섯 살 아내 진 한 명이 낫지. 한 명이 나아요? 다섯 명이면 조금. 애니 다섯 명 아무도 감당 못할 거야. 감당 아무도 못해. 네, 질문을 한번 뽑아주세요.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원래 하는 질문이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배면? 민트보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 왜요? 몰라요. 왜 몰라요? 작년에 그거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었어요. 하윤이 지금 또요? 몇 네, 개나 해? 정말 컴퓨터마다 다양한 케미가 나는 이제 나는 소팔이랑 소팔이지 강소희랑 한수진. 아 뭐 당하겠네 이러다. 그러게. 빨리 끝내시는데 우승 보상 휴가는 없는 건가요? 가장 하고 싶은 일 우승 보상 휴가 오늘 프로필 사진 끝나고 나가요. 빨리 해주세요 사진 기사님들. 프로필 사진 잘 찍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됩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이것도 해주는 대로 잘 조용히 받으면 됩니다. 잘했어요. 질문 뽑아주세요. 좋아하는 색? 저 노란색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또 해야 돼요? 네. 한 세 개? 저는 소영 선배한테 등짝 맞아 보내겠습니다. 왜 다 이걸 고르시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름 넣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은요? 저희 가족도 다 GS 칼텍스 써서 편의점도 진짜요? GS 칼텍스 밖에 안 일부러요? 네.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편의점이라도 혜택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GS 편의점 자주 가니까 포인트나 상품권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